이거는 빨리 캐. 응. 빨리 돼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흘러가네. 여러분 나왔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요, 제가 치아가 아파서 치아를 몇 개 빼갖고요. 제가 음식을 잘 못 먹어갖고 오늘은 맛있는 무슨 죽이지? 쌀죽인가? 야채죽. 아, 야채죽. 네. 야채죽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야채죽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자기야, 이건 글씨가 좀 크게 해봐.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야. 아니, 좀 크게 하면 안 되나? 그렇지? 응. 우리 저 핸드폰보다 안 크겠네. 어, 작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걸 자기가 봐, 핸드폰 놔주고. 어. 우리 핸드폰이 잘 봐.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잘 보여. 이게 있잖아. 이거 눌러줘갖고. 네, 어서오세요. 예. 오늘, 저 뭐야. 오늘 야채죽 지금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제가 치아가 아파갖고 치아를 몇 개 뺄걸라뇨. 그래갖고. 예. 그래서 음식을 잘 못 먹어갖고. 예. 그래서 오늘 야채죽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야채죽에 이제 들어가는 육수거든요. 육수를 따로 또 끓여야 되더라고요. 그럼 맛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하고 파, 그리고 양파하고, 요렇게 세 가지 넣어가지고 지금 뭐 끓이고 있거든요. 육수 만들라고. 네, 육수 만들려고요. 그리고 입술이요, 붓고 얼굴이 부어갖고요. 그래갖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채 썼는 거, 인상. 네, 아이고, 어, 예, 다홍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오늘 머리 스타일이 이쁘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기 이쁘다고. 오늘 미인이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머리를 안 내리고요. 올렸어요. 왜냐면 마스크를 썼으니까 얼굴이 이제 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은 지금 밥은 일단 저녁에 먹었고요. 지금은 이제 죽. 우리 집사람이 치아가 지금 안 좋아서 죽 만들어 먹으려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리안님, 아이고,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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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커플 앞치마가 너무 귀엽다고요. 아, 예, 예. 오늘 했어요. 예, 커플 앞치마 샀어요. 예. 예, 아이고, 어서오세요. 예, 아이고, 민트미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건 뭐야? 아, 그거 죽. 만드는 거. 감자. 감자하고 뭐 여러 개 야채가 들어가잖아. 감자 이거 잘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잘게 했잖아. 더 잘게 해야 될 거야. 아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응, 요 정도 했어. 네. 요 정도 했어. 네, 오늘 머리 이쁘게 했어요. 예. 예. 머리 올리니까 괜찮아요. 예, 재수미님, 예, 아이고 재수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머리 올리니까 괜찮대. 야, 아이고, 우리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네. 아, 머리 올린 게 훨씬 잘 어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얇게 썰으면은 안 먹기가 더 편할 거야. 어, 이거 굵은데 그거? 아니야, 이거 볶아 갖고 했잖아. 됐어. 볶아 갖고? 응. 뭘 볶아 갖고 하는데? 아니, 이제는 많이 배웠어. 응? 어, 야채 더 잘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더 잘게. 어, 이거 있잖아, 야채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 더 잘게. 예, 이거 앞치마, 예, 커플로는 산 거예요. 더 잘게. 어, 더 잘게 해야 돼. 어, 이제 끈다. 어, 아직 안 끈다. 예,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 내가 좀 할까, 이거? 응? 아니, 자기가 뭐 할 줄 알아, 내가 낫지. 둘이 다 서툰면서. 이거, 잠깐, 이거. 아니, 됐어. 내가 아까 봤잖아. 응. 됐어. 아, 야채 다지기도 있나 보다. 아, 야채 다지기가 있구나. 지금 이제 이거 뭐야? 야채 이제 뭐 양파, 아이고 감자하고 호박하고 당근하고 이제 잘게 다진 다음에 한번 볶을 거예요, 이따가. 예. 볶아가지고 중 만들 때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육수 만드는 건데, 그냥 맹물로 끓이는 것보다, 뭐 채소로 이게 만들어가지고 육수를 끓이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하고, 어, 양파, 무하고 세 개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육수 만들고 있거든요. 또 죽을 이제 여기서 밥 넣고 이제 찹쌀가루 좀 푼 다음에 올려. 그 다음에 이제 야채 넣고 이렇게 딱 볶으면 될 것 같아요. 아, 또 요리하는데 또 앞치마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또. 예. 예, 요리하는데 또 앞치마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아, 밥은 저녁에 조금 먹었거든요. 예, 먹고 이제 죽을 또 이게 집사람이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이빨 때문에, 치아 때문에. 그래서 죽을 좀 만들어 먹으려고요. 예. 거의 끈다, 이제. 에이, 아이고, 열지 마라, 자기야. 볶음도 맞지 않는 거, 자꾸 열면 어떡해. 아, 저거 좀 놔둬야 되잖아. 그거 좀 놔둬, 내가 알아서 할게. 어, 화질 괜찮나요? 응. 예, 아이고, 앞치마 이쁘죠? 예. 예, 아이고, 학원 강사님, 감사합니다. 화질은 저기 뭐야, 품질 들어가셔가지고 720으로 맞추시면 좀 잘 보이실 거예요. 오, 자기 잘한다. 오, 잘하네. 기술이 좋은데. 응. 날로 누르지? 응. 기술이 좋다. 응. 오. 예, 아이고, 어서오세요. 예, 박근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이서방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지인도 나오고 미용실도 같이 가고
소소한 일상 방송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또 예, 좀 그렇게 좀 하려고 조금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는 지인도 나오고 미용실이나 뭐 우리 뭐 마트에 장보는 거 또 방송에 찍으면 좋다고 그러시네.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예. 아이고, 황미경님 1,4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거 봐봐. 야, 다시는 것도 보통이 아니다, 근데. 보통이 아니다, 이게. 응. 어, 물은 잘 큰다. 응. 가만있어. 아직 물었어. 응. 한참 끓여야 되잖아. 왜냐면은, 자기야. 응. 증국이 나와야 돼. 응, 그래서 육수 증국이 나와야 돼. 응. 오호, 잘 다치는데. 네, 오늘 좀 새롭죠? 죽 만들어서 먹으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또, 예, 아이고, 예, 글로리아님 어서오세요. 마스크를 왜 쓰냐고, 사람들이. 마스크, 이빨이 빼가지고요. 예, 치아를 빼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예. 빼가지고 부어갖고, 보기 싫어갖고요. 예. 아, 예, 오늘 날씨가, 아, 오늘 좀 덥네요. 오늘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날씨가 좀 더운가 보다. 수업직은 안 가 보다. 예. 날씨가 그래도. 동해는요, 안 그래요. 추워요. 예, 조금 쌀쌀하네요. 예.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봄날씨여가지고 춥지는 않고 그래도. 쌀쌀해요. 예. 아, 이 동해에 또 여행 오신 분들도 있구나. 낮에는 모르겠는데 저녁에 있잖아, 쌀쌀해요. 어, 이따가 예, 이빨 지금 치료 중이라서 이따가 네. 죽죠, 죽. 죽 먹으려, 죽 만들어, 죽을 만들고 있거든요. 죽 만들어가지고 먹으려고요. 예. 같이 먹으려고요. 네, 다정해 보인다고. 자기 이쁘다고. 물이 올리니까 자기야 내리는 것도 낫대. 부추. 아, 도네이션이요. 아, 도네이션은 지금 제가 아직 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예. 도네이션이 뭐야? 도네이션. 도네이션 뭐야? 도네이션 후원 그 받는 그 사이트인데 제가 아직 그걸 할 줄은 몰라가지고요. 그게 뭔데? 이 그거 있어. 더 안 쓸어도 되겠어? 응, 됐다. 됐어? 응. 네, 치아가 조금 아파가지고요, 예. 와, 이거 물 잘 끈다, 이거. 냄새 진한데. 육수 괜찮다. 내가 도와줄 거 없나? 없어. 휴지가 없나 이게? 내가 가져갈게. 내가 가져갈게. 응? 자기야, 내가 가져갈게. 안 돼 있어.
앉아있으라고. 얘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행동하지라. 다른 데 아픈 데 없으니까. 치아만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 앉아있어. 다른 데 아픈 데는 없잖아. 그지? 치아만 그렇지. 네, 아이고. 예, 배달리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제 육수가 조금 더 끓여야 돼. 그렇지. 좀 발발 우려놔야 되잖아, 국물이. 어, 그렇죠. 지금 우려나잖아. 냄새 나고. 조금 더. 나, 우리는 맹물 붓는 자이잖아. 근데 아까 보니까 맹물이 아니잖아. 그렇지. 이렇게 육수를 끓여가지고 멸치 넣지 말고 마늘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넣고 육수를 하라잖아. 맛도 더 좋고. 근데 내가 거기다가 또 담아낼 게 있잖아. 양파. 그거 넣어서 지날 거야. 이제 좀 괜찮을 거야. 이제 됐을 거야. 된 거 같은데 이제. 끌까 이제? 이제 끄고 있잖아. 잠깐 내가 이거 들을게. 내 나이 되니까. 이건 살살 해야 돼. 응? 살살, 응? 저거 올려. 이제 아까 지금 뭐야? 썰어놓은 야채 이제 이거 볶을 거거든요. 불 켤까 이제? 불을 켜서 후라이팬에 올려야죠. 후라이팬 올라가 이걸 볶아야죠. 기름 조금 넣어야 되잖아. 조금 달구거든요. 조금 달구고? 네. 기름 바로 넣어야 될 텐데 조금. 가만 있어요. 이거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후라이팬이 좀 달궈가지고 이걸 볶아야 되잖아요. 이거 야채를 이제 좀 볶아야 돼요. 예. 어디? 예? 작은 조카 전화 왔네. 아, 큰 조카. 큰 조카. 받아봐요. 왜 그런가? 받아봐요. 뭐 아르켜 주려고 그러나 봐요. 기름이 넣어야 되는데? 넣었어요. 기름이 넣었어요. 기름을 넣었어요. 간장 조금 넣으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 간을 낮춰준다 그랬어요. 이제 야채 지금 이제 볶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간장 참기름을 조금 넣어야 된다 그러는데. 넣었어요. 넣었다고? 네. 다 넣었어요. 아이고, 보관하님 2,000원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쁘다. 제 생일 파티에 왜 안 오셨나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생일 파티에 안 오셨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네. 아, 참기름을 볶아야 된다네. 참기름 볶음 넣었잖아요. 참기름 넣으면 돼. 안 넣었어? 어, 간장을 넣지 말고 참기름 넣고 먹는 거나 보다. 아니, 간장 조금 넣고, 이렇게만큼 넣고, 참기름 넣고 아까 넣었어, 다. 네, 이제 요거 야채를 볶은 다음에, 이제 다 볶고 나서 따로 덜은 다음에, 이제 뭐야, 물을 끓일 거야. 아까 그, 우리 육수 만든 그 물에다가, 밥을 좀 넣고 푼 다음에 찹쌀가루 넣어가지고 이제 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 야채를 넣고 같이 볶으면은 야채죽이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인터넷에서요 배웠어요. 솔직히 이제 인터넷에서 배웠다.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아이고 박도원님 8,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냄새 난다. 자기야. 야채가. 낸다. 그래? 맛있는 냄새 난다. 이건 좀 맛있다. 익었을 것 같은데? 아니 자기가 맛있으면 받아. 그거? 약간 짭짤해진 거겠어. 굉장히 괜찮다. 괜찮네. 좀 익었어? 아니 불 좀 줄여가지고 좀 됐다?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익었어. 됐지? 불 줄였어. 아직 안 익었어. 어때? 맛있네. 간은 딱 맞아. 조금 익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야채를 볶아가지고 일단 죽에다가 넣고 같이 이제 끓일 거예요. 자, 볶음밥 아니고 이제 야채 죽이거든요. 예. 자기 왜 하고 있어? 네, 한번 볼게. 네. 이거 볶은 다음에 야채를 볶은 다음에 이따 죽 만들 때 죽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넣고 끓이면은 이제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까 레시피를 살펴봤는데 검색을 해봤는데 만드는 이거 야채죽 만드는 거 이렇게 넣으면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야채를 한번 볶아가지고 죽에다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얘가 볶으라고 레시피에 나와 있더라고요. 유튜브 검색해보니까는. 한번 볶은 다음에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볶는 거 아니라고, 볶는 거 아니라고요? 볶는 거 아니라고, 볶는 거라고 아까 나와 있던데. 우리 아까 야채 볶는 거 맞잖아. 볶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다 된 것 같다, 이제. 다 됐어. 끄고? 끄고, 여기다 봐. 살살 구워. 거기다 하는 거 아니고 저 물에다가 푸는 거야. 여기다 저 물에다가 푸는 거야. 아니 이거 저 중국 우리 아까 그 만든 물 있잖아. 만든 물에다가 밥을 넣고 푸는 거야. 아니야 이거 먼저 좀 풀고 그랬어. 이거 먼저 푸는 거라고? 여기다 저 물을 들이붓는 건가? 이제 가만 있어봐. 이렇게 좀 해. 그 이걸로 해줘. 쟤 숟가락 하지 말고 이걸로 해야 돼. 알았어. 잠깐만 이게. 그 아까 그 육수관도 육수 넣어야 되는데. 그거 좀 구워. 근데 꺼 작은 껐어. 육수 가져갈게. 와 이거는 분리쌀이 아니고 해놓은 밥 있잖아요. 밥통에 있는 해놓은 밥을 먼저 이렇게 놓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놓고 끓인 다음에 위에 찹쌀가루 넣고 이제 희적거리고 그 다음에 야채 넣고. 자기야 불게. 됐다. 됐지? 더 넣어야 돼. 찹쌀 깔아놓으면은. 아닌데. 더 넣어야 돼. 잠깐만. 더 넣어? 물 더 넣어야 돼. 그걸 하는 거 아닌데. 자기야. 응?
아이고 헤이즈드님 3,9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기야, 어? 자기야 그거 앉아서 그걸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응. 됐지? 어. 이걸로 응.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요? 이걸로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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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흩어지잖아. 응. 이거 이렇게. 어? 응, 이렇게. 어? 응. 이거 넣을 거야. 어? 응. 이거 넣을 거야. 딱 됐다. 어? 어, 앞머리 이쁘죠? 예. 밥을 지금 으깨고 있어요. 으깨야 돼요, 밥을. 밥을 좀 이렇게 끓이면서 으깬 다음에, 으깬 다음에 이제 거울에다가 팔팔 끓이면 이제 찹쌀가루를, 찹쌀가루 이제 그 푼 물을 갖다가 조금 부어놓은 다음에, 부으면은 이게 이제, 뭐야, 좀 걸쭉걸쭉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야채 아까 볶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볶는 거예요. 오는 게 아니고 끓이는 거야. 아, 끓이는 거예요. 영상 초점이 안 맞나요? 초점이 잘 안 맞나 보다. 초점이 안 맞나 보다. 네, 아이고, 예, KK님, 감사합니다. 자기야, 네? 이거 이제 다 됐대. 좀, 아니, 팔팔 끓여야 돼. 이제, 아니, 이거. 자기야. 아이고, 신고고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이거 팔팔 끓여야 되는데? 아니, 내 말은, 으끼는 거는 다 됐잖아. 끓는다. 이게 있잖아. 좀 퍼져야 되잖아. 그렇지. 여기서 이제 팔팔 끓이면 찹쌀가루 아까 물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쌀이 어. 좀 퍼져야 되잖아, 자기야. 어, 좀 퍼져야지. 응. 좀 끓여야지, 쌀이 퍼지지. 응. 근데 물 좀 더 가져올게. 찹쌀가루 하나 이걸 넣으면은. 좀 더 있어야겠지, 물이. 좀 더 있어, 응, 더 있어야 돼. 물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찹쌀가루를 불면은 이게 금방 이게 졸아가지고 물을 좀 더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육수 끓인 물 있잖아요. 그거 좀 더 부으려고요. 끓이니까 물이 금방 이게 졸아드네. 안에 밥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기야, 이 국물 맛 좀 봐봐. 맛이. 국물? 아, 자기야 맛 좀 봐봐.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어, 향 좋은데. 향이 좋아. 어, 향이 좋은데. 응. 왜냐면 밥이 퍼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프렌치님 1,9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지? 찹쌀가루를 조금 넣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야채랑 넣고 같이 끓여도 돼. 아, 그냥 야채랑 넣고 같이 끓여도 된다고. 그래, 맞아. 이거 안 볶고 있잖아. 야채 넣고 같이 해도 돼. 근데 아까 거기는 그렇게 어, 볶아가지고 하라 그러더라고. 그랬잖아, 그지? 네, 아이고, 이거 하사하죠? 노란색, 예, 앞치마. 아, 노란색 이뻐요? 예, 이 하세해 보인다고. 아, 이거 오늘 샀어요. 왜냐면 그거 될까봐 내가 왜냐 쌀이 좀 퍼져야 되거든 자기야. 그 인터넷은 금방금방 하는 거 보여줘서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좀 우리가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요즘 퍼져야 돼. 그래야 이제 좀 흐물흐물해야 이제 먹기가 더 편하지. 그렇죠. 자기도 이제 주방장이 다 됐나 안 해? 이제 반 주방장이지. 이제 안 해. 반 주방장. 그래 죽이니까 내가 먹기 편해야 되니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와갖고 다 집에 계셨죠? 어제 못 나가시고. 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지 않았나요? 오늘? 오늘 전국적으로 비 왔어. 그래도 시원하게 비가 좀 와가지고 날씨 좀 많이 건조했는데. 건조했는데 좀 해도 되지. 자기 보기에 이게 더 낫지? 난 이게 더 낫네. 그래, 나도 이게 나. 그게 왜 있는 그러냐면 이게 쑥 들어가가지고 그리 안 보여. 맞아. 이것 좀 이렇게 헌하게 세워놔야 보이지. 아이고 나나님 어서 오세요. 보이잖아. 예. 불을 일빨이 줄인 거지. 줄였잖아 내가. 이게 좀 퍼져야지. 퍼져야지. 퍼져야지 내가 먹지. 이봐, 이제 퍼지기 시작하잖아. 자기야. 퍼지잖아. 이봐. 오케이? 그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더 퍼지면 돼. 오케이? 야,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죽이 잘 되고 있거든요. 이제 내가요, 반 요리사가 됐어요. 네. 이제 이래갖고 내가 이제 그걸 얹을게. 얹을거야. 오케이? 이거 눈나. 치아가 안좋아가지고 죽을 좀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금방 이게 지금 이제 뭐야 아까 찹쌀가루 푼거 지금 여기다 지금 넣는거거든요. 그래? 그럼 이제 끓으면 야채 넣을까? 그렇지, 이제 끓으면 야채 넣고 지금 야채 넣어. 지금 야채 넣어야겠다. 넣어. 자기야. 넣어. 야채를 지금 넣겠습니다. 야채 투하. 오케이. 우와, 끝내준다. 오, 괜찮아. 오! 끝내준다. 야, 빛깔 예술이다. 우와, 끝내준다. 오, 빛깔 좋은데요? 빛깔 좋아요, 빛깔. 자기야, 간 한번 봐봐. 끝내준다. 간 한번 볼까? 그러면 뻑뻑하고. 와, 끝내준다. 성공했다. 맛있다. 근데 좀 싱겁다, 근데. 싱거워. 소금 조금 넣으라 그랬어. 소금 가져올게. 소금 넣어야겠는데, 싱거워. 소금 조금 넣으라 그랬어. 조금 죽은 잘 됐어요. 근데 조금 싱거워요. 소금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소금 조금 넣으라 그랬어. 넣으라 그랬어? 자기 혼자 가서 또 간다. 다. 봐봐. 봐봐. 뻑뻑하게 잘 됐지. 맛있겠다. 성공했지. 어우 뜨거. 천천히 먹어. 어우 뜨거. 천천히 먹어. 대리랑. 조금 좀 더 넣어. 조금 더 넣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엄청 뜨겁겠다 이거. 식혀서 먹어. 식혀서 먹어야겠다 이거. 된 것 같은데? 됐어? 오케이. 맛있어? 아유 헤이즈드님 3,9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
계정을 막았다고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계정을 막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야, 이제 봐봐. 내가. 아이고,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기야. 죽을 갖다가. 여기다 자기 줄까? 자기야, 여기다 줄까? 나 조금만 좀 줘, 나도. 아무데나 줘. 아, 음식이 맛있어요, 진짜로. 예. 예, 진짜로 맛있어요. 저 에일 조이님, 예. 진짜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예. 예, 맛있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음식이 다 맛있어요. 예. 예, 또 음식이 맛이 없으면 또 맛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진짜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오, 근데 오, 좋다. 빛깔 좋은데. 향도 괜찮다. 야, 이게 식혀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어, 이거 뜨거워가지고 식혀야 되는데. 이거 엄청 뜨겁겠다, 이거. 큰일 났다, 야. 아니, 이거. 아이고, 이서방님, 또, 아이고,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술은 제가 이제 안 먹거든요, 예. 술을, 그 집사람이 술을 싫어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 이후로 술을 안 먹거든요. 예. 술을 싫어하기 때문에 술 안 먹은 지 한참 됐고 지금도 술을 안 먹고 있어요. 자기야, 김치 갖다 줘. 김치 너무 허전하니까. 김치 좀 갖다 줘. 오, 근데 뜨거워가지고 큰일 났네. 아니, 시켜봤던데요. 시켜야겠다. 제가 음식을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요. 예. 뜨거운 거를.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시켜 먹어야 되거든요. 그 밥 있잖아요, 밥. 밥도, 밥솥에 금방 이제 해놓은 밥은 엄청 뜨겁잖아요. 그것도 뜨거운 걸 뜨거워서 바로 못 먹고 이제 약간 식혀야 돼요. 예. 밥을 약간 식힌 다음에 먹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서. 어, 맛있다. 괜찮은데? 자기야, 내가 숟가락 갖다 줄게. 어, 그래도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요, 죽. 자살 가루를 좀 푸니까 훨씬 나아요. 부드럽고. 아, 먹는 김이 좋다, 자기야. 먹는 김이 좋아. 자, 먹는 김이 좋은데? 먹는 김이 좋은 게 뭐야? 어, 잘 넘어간다고. 부드럽게. 아이고, 무명님 감사합니다. 시켜갖고 먹어. 이리 와봐.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시켜갖고 먹어. 완전히 시켜갖고. 나 좀 식었거든. 괜찮네. 나는 시켜갖고 먹어. 당근도 익었나? 이거 우리가 직접 당근 김치거든요. 김치도 요만 담가가지고. 그때, 겉절이 먹방 했을 때, 아니, 겉절이 만들었을 때, 이제 이거,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치. 겉절이 그거 했을 때. 아이고, 또 엘조이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혹시 조명 또, 사신 건가요? 화면이 되게 밝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분 너무 귀여워요 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제는 기술이 좀 늘었어요. 그래갖고 조명 좀 잘 맞춘 거예요. 아, 조명은 뭐 따로 사진 않았고 기술이 좀 늘었어요. 네. 여기 이제 조명이 그 뭐야 전에 있던 전에 그 뭐라 그러지? 그냥 일반 형광등 조명 있잖아요. 네 개 이렇게 꼽는 거였는데 그걸 빼고 LED 조명
두 개짜리 이게 이렇게 일자로 된 거, 이렇게 일자로 된 거 LED 조명 된 거 그거 사가지고 달았거든요. 예. 이게 좀 너무 밝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괜찮나 보다. 다행이다. 괜찮나 보다. 괜찮지? 약간 싱거워도 괜찮아. 약간 싱거워. 네, 앞치마 샀어요. 커플로. 예. 맛있어요. 아. 예. 이빨 씨알을 빼 가지고 예. 네, 아이고. 예, 온니 님 감사합니다. 맛있다. 오늘 야채죽이에요, 메뉴가. 예. 야채죽 만들어가지고 지금 끓여서 먹고 있거든요. 맛있어요. 괜찮은데요. 예. 뭔가? 아이고, 예, 수수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또 우리 또 팬이라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무지동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치아 치료 중이라서 예. 지금 죽밖에 못 먹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죽을 또 만들어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예. 죽 괜찮다 이거. 저기요. 맛있네. 딸 괜찮지? 네, 어서 오세요. 예, 이거 야채죽 만들어 가지고 먹는 거예요. 예. 먹기 안 불편하지? 이건 넘어가. 괜찮아? 넘어가. 야채가 너무 두껍구나, 이거. 네, 어서 오세요. 됐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더 먹어도 할게. 맛있다. 아이고, 제이님 3,000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기야, 먹고 음식은 내반분 해봐. 심심하니까. 음식 내분 하라고? 그 내가 가르쳐 줬잖아. 반찬 내. 반찬 내파고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반찬 뭐 간장 뭐 이런 거 맛있다 그러고
맞잖아.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거 맛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부로 빨리빨리 하면 되지. 사실은 그래도 내부 갖다 빨리빨리 하더만. 머리 이렇게 올리니까 시원하고 좋다. 네, 이제 이빨 치료 중이라서, 예. 치아가요, 지금요,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부었어요, 여기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네, 아이고, 지연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빠른 케찹 또 한다고, 빠른 케찹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 예, 방송 안 하고 쉬려고 했는데 그래도 예, 좀 쉬라고 했는데 그래도 방송 그래도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도 방송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하게 됐거든요. 자기 좀 아픈데 쉬지 좀 쉬시지 왜 나왔냐고. 아이고 김영희님 또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아빠만 닮으면 아빠만 닮으면 제가 이제 괜찮아요. 아빠만 닮으면 병원에서 아빠만 자고 오라 그랬다. 그때 되면 부기도 빠지고요. 이제 괜찮나봐요. 어제까지는 힘들었는데요. 오늘은 좀 괜찮아요. 오늘 또 혼자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 또 같이 하게 됐어요. 예, 치아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아이고 박영민이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치아도 이제 하고요.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좋은 예쁜 그림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박영민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지금 저도 잘해 예, 많이 잘해주고 있고 집사람한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예. 잘해 여보네요. 잘해줬어요 많이. 그래갖고 내가 고맙다 그러고 내가 이 밥을 며칠간 못 먹어갖고요. 그래갖고 사과도 갈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우 죽 맛있다. 괜찮아? 나 성공했어. 자기 좀 더 먹어. 좀 더 줄게. 조금만 더 줘. 좀 식었으니까. 죽 조금만 더 먹겠습니다. 예, 맛있어가지고. 좀 식었으니까. 잠깐, 아이고 김지훈님 5,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시네 다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두우리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왔고요.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간이 딱 맞네요 지금은. 그래? 아까는 조금 그 뭐 싱거웠거든. 지금 괜찮네. 자기 이게 입으니까 귀엽다. 입으니까 귀여워.
근데 이제 보니까 이쁘다 이거. 어. 색깔도 이쁘고 그지? 어, 내가 딱 다 집었대. 커플로 그대. 김치도 맛있지? 맛있어요 진짜로. 예. 아 내가 솔직히 팔자가 이런 여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거 해놓은 아줌마가 됐을 거야. 간 아니 간이 맞지. 하는 식은 서툴어도 간은 맞지. 맞아. 간이 딱 맞아. 맛있어. 예, 앞치마 이쁘죠. 예, 커플로 오늘 샀거든요. 아주 괜찮다 그죠. 아이고 영자 언니님 5천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우 시도 힘내시라고.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냐 그래도. 이제 치아만 병원에 또 한 열흘 동안 했으니까 가면은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 더 어려 보이다고요. 아니, 어. 자기 이래 입으니까 귀여워. 나 이거. 나도 괜찮아. 자기 잘 어울려. 잘 어울리는데. 그래. 머리도 괜찮아. 괜찮은데. 네, 고맙습니다. 또 이 힘내시라고. 감사합니다. 잘 먹네. 괜찮은데? 네, 원래 아까 시청자분들 말하는 대로 야채 있잖아. 그렇게 안 볶고 그냥 넣고 해도 돼. 아, 야채 안 볶고 그냥 해도 바로 돼. 죽에다가 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넣어도 해도 돼.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전문 선생님들이 있잖아. 그렇게 하라고. 맛있다. 잘 먹었다. 자기야 치운다.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허. 어 맛있네요. 네.